아, 채우면 더 멋있겠죠. 요렇게 예,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예뻐. 자, 근데 이 옷은 정말 그림의 떡이에요. 안녕하세요. 파숀 누팡입니다. 파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으쌰. 자,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에 새해 인사를 안 해요?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. 솔직히 말해, 제 또래? 또래 아마 파숀님들은 새해는 지금 아닌가요? 자, 그래서 새해 인사를 이렇게 정식으로 또 올렸고요. 아, 그래서 이제 파숀님들과 룸빵이의 본격적인 새해는 지금부터다. 아, 이번에 새해를 맞이해서 파숀 룸빵에서는 새로운 또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뭐 사실 저희 채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할 때마다 새로워. 아, 실상 저희 파숀 채널이 이제 지난 봄부터 이렇게 달려왔는데요. 아, 제가 느낀 바로는 제 채널에 오시는 많은 파숀님들이 뭐 굳이 제 얼굴을 보시기보다는 옷에 관심이 많으시고 결국 옷을 보러 오시더라고요. 뭐 어쩔 수 없지. 아,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 같은데 아니 옷을 좀 자세히 보여주면 안 되냐, 애를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그냥 좀 자세히 보여주지. 아, 물론 제가 자체 제작을 한다거나 예, 공동구매를 하려고 한다거나 또 뭐 기획에서 한 옷들은 이렇게 딱 하고 보여드린 적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세세한 물건들을 보여드리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간 L, 주간 L라는 네,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 L의 신상들을 예,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뭐 품질이라든지 옷의 장점 또 단점까지도 제가 다 알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져볼게요. 뭐 이런 거는 시청률은 제가 뽑겠어요. 하지만 저희 물건들을 좋아해주시는 예, 많은 빠숑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또 올해 예, 꾸준히 한번 예, 제가 또 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시작합니다. 주간 L, Let's go! 이번 주에 보여드릴 주간 L 상품들입니다. 센스 있는 분들은 생각이 나시죠? 저번에 위챗 때 한 2-3주 전인가 그죠? 그때 마지막 주인공 했을 때 나온 애들인데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. 자, 그럼 하나씩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제일 먼저 보여드릴 상품은 울 캐시미어 코트입니다. 굉장히 캐주얼하게 심플하게 생긴 이 코트. 뭐 그 로로피아인가? 예, 거기 느낌이 요런 게 있던데 이거 절대 로로피아는 아니고 예, 그냥 그렇게 생긴 코트다. 하지만 굉장히 원단도 이 봐보세요. 이 보시면 아시죠? 이 느낌. 예, 하늘하늘한 그냥 이렇게 원단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?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한계는 이거 이렇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. 아, 이거 좋은데, 남자한테 좋은데, 막 이런 거 지금. 아, 일단, 지퍼 여밍이기 때문에 지퍼가 그냥 쑥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고요. 그 다음에, 여기, 안쪽을 보면, 뭐, 그냥 뒷집어 입어도 상관없을 만큼, 예, 핸드메이드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원단을 최대한, 예,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시보리 같은데, 예, 봐줄만 하죠. 여기 포켓에도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아, 사실 겨울옷을 지금 가져와서 판다는 게 패션 산업 쪽에서는 미친 짓인데 이게 그 뒤에도 계속 안 갖다 주나요? 안 하나요?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, 가져오게 됐습니다. 아, 그리고 소량, 예, 적은 분이 찾더라도 최대한 제가 부위에서 드리려고 합니다. 결국 소장하는 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아이템이 유행을 타는 아이템도 아니고요. 보통 우리 해외 브랜드 하이엔드 이런 예, 제품들은 유행이 없잖아요. 요거를 만약에 입힌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, 입혀 보겠습니다. 사실 이제 이 옷은 지금 66 사이즈고요. 여기 지금 마네킹 예, 바디는 5 사이즈예요. 예, 그래서 뭐 사실 옷이 좀 크게 느껴질 건데 예, 감안해서 예,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옷은 66 사이즈지만 이 바디가 마네킹이 5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툭 하고 걸쳐봤습니다. 이렇게 예, 옷이 떨어지고요.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는 예, 코트 예,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옷인지는 잘 아시겠죠? 예, 많은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아무 때나 걸칠 수 있는 코트를 찾으시는데 아, 정말 이 코트 같아요. 그 코트가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너무 늦게 왔지만 몇 분이 되었던 제가 최대한 구해서 예, 소장할 수 있도록 예,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짠! 여러분이 예,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셨다. 까라저 트렌치입니다. 아, 이게 한겨울 옷은 아니라서
아, 이거는 사실 제가 딱 좋은 시기에 지금 가져오시고요. 사실 뭐 이 까나주 하면 디올의 상징인데, 여러분 이곳은 디올이 절대 아닙니다. 디올 어떤 마크도 없고, 예. 그 뭐 몇백만원, 뭐 몇천만원짜리 한 옷을 제가 가져올 수 없죠. 그렇다고 뭐 이렇게 로고가 있는 그런 이미테이션 짝퉁도 아닙니다. 그 디자인 카피 아니면 그 스타일 상품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이 코트는 굉장히 얇은 솜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한 1온스 아니면 0.5온스 굉장히 얇아요.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는 입을 수 없는 코트고요. 이제 여러분 2월달 하면 간절기잖아요. 3월 초까지 그리고 3월달 4월 초까지는 초봄이잖아요. 그때 딱 입기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버버리 트렌치코트 그런 아이템을 입기 전에 한 달 전에 입기 좋은 아이템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가을로 따지면 버버리 트렌치코트보다는 한 달 뒤까지 입을 수 있겠죠. 뭐 10월 말 11월 뭐 12월 초까지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.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코트랑 마찬가지로 안감이라든지 시접 이런 것은 굉장히 깔끔하게 최고급 봉제로 되어 있는 옷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옷의 특징은 가죽 느낌으로, 요건 이제 합피예요. 합성 피형인데 인조 가죽을 이렇게 싸게 느낌으로 끝처리가 마감한 게 특징이고요. 트렌치 코트 느낌이 강한 어깨 바지가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옷을 조금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까나주 스티치 굉장히 고급지게 되고요. 여기 쓰여진 가죽들은 인조 가죽이에요. 인조 가죽. 그래서 뭐 그냥 세탁을 그냥 편안하게 드라이를 하셔야겠죠. 외투니까. 예,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이 겉감은요 바람막이에 쓰이는 폴리 소재라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이 옷을 바디 한번 또 입혀볼게요. 그냥 툭 걸쳐놓은 모양이고요. 스탠드를 이렇게 세워놓은 게 좀 뭐 덥거나 부담스러우실 때는 이렇게 카라를 눕혀서 일반적인 코트의 모양으로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. 더 나가서는 이것을 좀 잠그고 싶다 그러면 그냥 똑딱이 버튼을 이렇게 잠그셔서 이렇게 벨트로 딱 포인트를 주시면 예쁘게 입으시겠죠. 계속 말씀드리지만 옷은 66이에요. 저희 피팅 모델이 66이기 때문에 66 소량이 들어왔고요. 이 바디는 5호기 때문에 옷이 좀 커 보일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조금 이제 간질기 옷이기 때문에 추울 수 있잖아요. 추울 때는 카라를 좀 세워서 끝까지 다 잠궈서 입으실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입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이제 이거 버클도 채우면 더 멋있겠죠. 이렇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예뻐. 자,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봐주시고요. 좀 봄의 기분을 느끼고 싶은 분은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걸치셔도 너무너무 예쁘겠죠. 자, 그리고 이번 주간 에리의 마지막 옷입니다. 아, 이뻐. 저는 이 옷이 사실 사진에서 볼 때는 원피스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원피스형 코트더라고요. 그러니까 드레스 느낌의 코트인데 이 디자인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디올의 스타일이고요. 퀄리티 또한 너무너무 좋습니다. 하지만 이 옷은 사실 문제가 있는 옷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원단 같은 경우는 메리노울 70에 30% 캐시미어로 원단이 뭐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코트 중에서는 최상급 가장 좋은 코트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어떻게 이 부드러운 느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리고 마감이라든지 뭐 그냥 핸드메이드 만듦새는 그냥 완벽한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건 그냥 벨트예요. 이 코트는 벨트가 두 개가 있는 옷이거든요. 그래서 벨트 두 개를 채워서 입었을 때 가장 예쁜 스타일이 되는 거고요. 일단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입었을 때 실루엣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진으로 보셨지만 제가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걸쳐만 나도 옷이 너무 이쁘네요. 진짜 코트 너무너무 이쁘다 이거. 근데 문제가 있어. 아무튼 입혀서 보여드리고 일단 또 여매볼게요. 여미니까 더 이쁘죠. 더 이뻐서 안타까운 옷이 66인데 그렇게 큰 66은 아니에요. 이 옷은 딱 맞는 66 옷이라 보면 되시겠네요. 5바디인데도 이게 5바디 5 마네킹인데도 그렇게 큰 느낌이 없잖아요. 이 벨트 안쪽에도 다 가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요렇게 요렇게 하고 다 지금 이렇게 뚫어져 있고요. 아이래시 어마무시한 거죠. 작업이 어마무시해서 더 아쉽다. 왜 아쉽다 저럴까 궁금하시죠? 저도 얼마나 아쉬우면 그러겠어요. 이제 벌써 강의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루팡이가 항상 방송하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치 그 숙인남 그 영화에서 마약 장사는 절대 미국이랑 엮이면 안 되고
수입옷 장사는 절대 엮이면 안 되는 게 있어. 아무튼 벨트 이렇게 두 개 하는 것 같아요. 이야, 진짜 그림이다, 그림.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하나만 하시면 되겠죠. 진짜 이렇게 하나만 해도 그림이고, 이야, 두 개를 해놓으니까 더 그림입니다. 자, 근데 이 옷은 정말 그림의 떡이에요. 너무너무 예쁜데. 근데 이 옷은 어마무지한 문제가 있습니다. 아, 그 문제는 무엇이냐? 판매할 수가 없어요. 사실 첫 번째, 옷 값이 너무 비싸요. 옷값이 이 코트가 막상 수입을 해보니까 저희가 판매가로 책정을 하려면 거의 4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옷이 됐고요. 사실 온라인에 판매하기에 조금 애매한 그런 아이템이긴 하고요. 두 번째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여기 잘 보이십니까? 노고가 됐어요. 단추에. 아, 그래서 이 옷이 저한테 샘플로 오긴 했지만 이 옷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단추 등을 제거해서 새 단추로 와야 되고요. 이런 버클에도 지금 다 레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도 다 교체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복잡해요, 판매하기가.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판매하기에는 겨울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아, 이 옷은 현재는 판매를 지금 포기한 상황입니다. 아, 아까운 그냥 이렇게 샘플만 남겨지게 됐습니다. 뭐 아무쪼록 주간 L를 통해서는 앞으로도 수입 우려를 하면서 생겨지는 이런 돌발 상황들, 이런 사건 사고들 또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는 컨텐츠가 될 것이고요. 우리 패션 룩반 채널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올 한 해도 더욱더 재밌는 영상, 더욱더 유익한 정보,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이템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드리는 패션 룩방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